예,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김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노태훈입니다. 오늘은 아주 굿닥터에서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건데요. 뇌하수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장기는 아니어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노태훈 교수께서 모형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요 안에 땅콩만한 크기, 여기가 뇌하수체라는 부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위에 시신경이 있고 뇌하고는 가느다란 뇌하수체 줄기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부위를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하수체 기능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전부 다 전두지휘하는 그런 지휘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그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전부 다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뇌하수체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거를 전엽, 뒤에 거를 후엽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엽은 이제 크게 다섯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유즙 분비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성선 호르몬. 과다하게 되면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거인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심장 비대,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 발생률도 높아지게 되고 전신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후엽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옥시토신이라고 자궁 수축하게 하는 호르몬하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전엽이든 후엽이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저렇게 작은 게 많은 증상을 일으키고 하는 게 참 신기한데 뇌하수체에는 그럼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질환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제일 많습니다. 염증이라든지 선천성 무럭이라고도 하는 그런 라스케시 낭종이라 그런 것도 종종 뇌하수체에서 생기거든요. 뇌하수체 근처에서 생기는 뇌 수막종이라든지 두개인두종 같은 그런 종양도 있습니다. 종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그걸 알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노벨상 탔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가족력이나 그런 것도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뭘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라는 거. 종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대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혹이 생겨서 주변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생기는 증상은 치아가 좁아지는 증상이 제일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시신경 교차라고 그러는 부분이 눌리면서 귀 쪽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양상이고요. 호르몬하고 관련된 증상은 호르몬이 저하돼서 생기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호르몬을 가끔 분비하는 종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제 말단비대죠. 그리고 이제 쿠싱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고 배가 나오고. 쿠싱병과 그냥 살찐거하고 차이점은 이제 팔다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잔털 같은 게 많아지면서 약간 멍도 잘 들고 배에 보면 이렇게 막 줄 같은 것도 생기고 팔다리가 두꺼워지면서 살이 쪄 배가 나왔다면 그냥 살찐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즙 분비 호르몬 분비 종양이 있는데 유즙이 나오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가 갑자기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은 잘 못하시지만 이제 성기능 저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호르몬 이상 증상이 생기면 먼저 대부분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피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이상 수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진단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이 안 보이는 시야 장애가 생기면은 환자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다 그래가지고 안과 먼저 가게 되거든요. 시야 검사 해보니까 전형적인 시신경 교차부 압박 증상 그런 경우에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MRI 검사 그 다음에 호르몬 검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가 되겠습니다. 진단 시기를 놓치고 종양이 커진 채 발견된 경우도 있을 텐데 사망할 위험도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빨리 잘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한번 사실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환자가 무서워서 수술 안 받고 그렇게 있다가 병을 키운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했던 거를 이만큼 키워갖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미 실명도 하고 발견했을 때 그냥 수술을 했었으면은 괜찮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뭐 사실 눈만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매 같은 증상,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다. 치료를 아예 안 하게 되면. 크기가 커질수록 다른 데를 눌러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몇 밀리라고 보면 될까요? 주변에 신경을 눌러서 뭔가 변화 증상이 생기는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에는 적어도 한 2, 3cm 이상은 보통 돼야지 주변 신경 압박 증상이 생깁니다. 1cm보다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있느냐, 그냥 호르몬 이상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나요? 치료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교정, 시신경이나 주변 신경이 눌린 경우에는 신경을 풀어주는 거. 크기가 클 때는 수술하는 게 원칙적인데 예를 들어서 유주분비 호르몬 치료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이 크다 하더라도 신경 압박 증상이 없고 단지 호르몬 이상만 있다. 그러면 수술 안 하고 호르몬 치료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혹이 커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마비 증상이 생긴다? 먼저 수술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호르몬 치료를 병행할 거냐, 방사선 치료 혹은 감마나이프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하면 됩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깊숙한 곳에 있지만 다행히 코 바로 위에 있거든요. 코로 접근해가지고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다 안 된다. 뇌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코로 먼저 접근해서 수술하고 싶은데 축농증 그게 있어서 막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고름을 뇌로 퍼뜨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급성 부비동염을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하든지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머리로 먼저 접근하는 개도술 통하는 접근을 먼저 할 수는 있는데 상처 안 남고 예쁘게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 물론 그런 장점은 있지만 뇌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코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혈관들은 대부분 이제 양쪽이랑 위쪽,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뇌하수체에 접근해야지 그 혈관들을 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게 환자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MRI 주기적으로 찍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뭐 뭘 한다고 해서 재발을 잘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재발하는 것 같으면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감마나이프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조금 할 때는 그리고 시신경이랑 떨어져 있을 때는 감마나이프 치료하면은 대부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보는데 그 위에도 사실 한 번씩은 봐야 되거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뇌하수체 종양을 미리 예방한다.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더라. 이유 없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월경이 유지가 돼야 되는 나이인데 갑자기 월경이 끊기고 호르몬 증상이 생기면은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겠다.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정말 다행인 거는 뇌하수체 종양은 악성인 경우, 그러니까 암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너무 커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는 의사에게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